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의 세계를 안내할 정원 전문가 박웅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원은 수국 정원입니다. 수국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해서 수국이라고 하고요. 수국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파란색 꽃이 피우는 겁니다. 파란색 꽃은 자연 상태에서는 많지 않은 거고요. 뿐만 아니라 큰 꽃을 피우고 오랫동안 꽃을 피우고 또한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게 수국의 특징입니다. 수국에는 우리나라에 자라는 산수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본이 원산인 수국, 그리고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수국, 그리고 미국이 원산지인 미국수국,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국을 꼭 키우고 싶다면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국은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수국의 원산지가 일본이라서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은 수국이 견디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에 수국을 꼭 심고 싶다 그러면 이 수국이 내 정원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수국 종류 중에서 월동이 가능한 수국이 있는데요. 월동 가능한 수국은 산수국, 등수국, 나무수국, 미국수국 이런 게 있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산수국은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국이고요. 그 다음에 수국은 일본이 원산지인데 이 두 꽃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수국은 꽃 가운데를 보시면 꽃잎은 없고 암수수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수국은 가운데에 있는 암수수술은 없고 꽃잎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국은 재밌는 게 가짜꽃인 헛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꽃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을 위한 꽃이 아니라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한 꽃이거든요. 꽃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양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얘네들은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씨앗이 맺히는 부분을 집중하게 되고 씨앗이 안 비추는 부분은 헛꽃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면 얘네들이 꽃 피는 시기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곤충을 불러들일 때로 헛꽃이 있으면 곤충이 헛꽃을 보고 들어오니까 이제 곤충을 불러들이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산수국은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한 헛꽃이 적은 반면 일본에 있는 수국은 곤충을 불러들일 수 있는 헛꽃이 많은 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요. 추운 지방에서는 산수국이 월동이 되지만 정원에서 만약 관상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수국 품종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국이 꽃이 펴져 있는데 꽃이 피고 씨앗이 안 맺혔을 때는 흙꽃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씨앗이 맺히거나 수중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국 꽃이. 그 이유는 나는 이제 수중하고 다 일 벌을 다 봤으니 벌레들 보고 오지 말라고 이제 쟤네들이 알아서 고기를 숙이고 있는 거죠. 수국이 재밌는 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많은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흙꽃을 만들고 흙꽃을 만들고 수중이 된 다음에는 곤충이 오지 못하고 아니면 곤충이 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곤충에 대한 배려의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꽃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수국을 볼 때마다 아주 작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국이 있지만 월동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국의 육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산수국과 일본에 있는 수국을 기배해서 만든 프레지오사가 있고요. 다음은 독일에서 개발한 함부르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드레스 스모가 있습니다. 엔드레스 스모는 수국은 꽃 피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지가 2년이 돼야 꽃을 피우는데 이 엔드레스 스모는 1년이 된 가지에서도 꽃을 피우고요. 그래서 수국이 꽃을 못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 동안에 동해를 받으면 그 가지가 죽어서 꽃눈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엔드레스 스모는 새로운 가지가 나올 때마다 꽃을 피워서 아무리 춥거나 아무리 동해를 받아도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산수국 프레지오사인데요. 얘는 산수국과 수국을 교배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키우기는 쉽고 근데 많은 꽃도 피우고 화색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수국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그러시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지오사 같이 다양한 색이 보이는 거는 꽃이 필 때는 하얗게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채성기가 됐을 때는 파란색 꽃이 되고요. 꽃이 질 때는 빨간색 꽃이 집니다. 그래서 마치 한 나무에서 다양한 색깔을 보게 되는데 다양한 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꽃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국이 내한성에 문제가 있어서 내한성 위주로 개발된 것도 있지만 꽃색과 형태에 대한 것도 육종이 되고 있는데요. 나무 수국 중인데 원래 흰색 꽃을 피우던 걸 육종을 해서 녹색을 피우고 있고요. 미국 수국 핑크 에나멜은 원래 흰색인데 지금 핑크색 꽃을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국의 꽃 품종은 흰색이 많이 있는데 흰색뿐만 아니라 녹색과 핑크색, 빨간색 다양한 방향으로 색깔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국 정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내한성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한성이 확인이 된 수국 품종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심을지 정해지면 수국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국 정원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건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국의 뜻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에 아주 취약한데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건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햇빛이 많은 땅에 심거나 아니면 배수가 잘 되는 정원을 심는 것은 안 되고요. 적당한 그늘과 적당한 수분이 있는 정원에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수국은 한낮에 이러면은 잎이 치들어서 시드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습력이 있는 토양과 약간의 그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겨울에 춥더라도 수국이 죽지는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줄기는 죽어 있지만 땅에 붙어있는 부분에서 새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국은 비록 살 수가 있지만 꽃을 못 피웁니다. 수국은 2년 된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성질이 있는데 수국 꽃눈은 지금 죽은 가지에 다 붙어 있고요. 새로 나온 가지에 있는 수국은 꽃눈이 없는 수국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게 된 수국이 되고요. 그래서 잎만 무성하게 된 수국은 수국에서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해방지용 방풍망을 설치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한성이 높은 수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한성에 따라서 가지치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지치기는 가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수국은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봄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을에 가지치기를 했는데 동해를 받아서 죽어버리면 꽃눈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국의 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가을에 아닌 봄에 싹이 나온 이후에 그래서 4월달 정도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봄에 수국을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가지는 두고 죽어있는 가지는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하나 가지가 일부는 살아있는데 일부는 죽은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부분까지는 두고 죽은 가지까지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수국에 있는 가지를 많이 남기는 게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국을 처음 접하고 수국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가장 쉽게 키우고 관리가 필요 없는 수국이 있는데요. 그거는 미국이 원산지인 미국 수국입니다. 이 미국 수국은 재미있는 게 새로 나온 가지에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동해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모든 가지 다 자라도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면서 꽃이 피우게 됩니다. 또한 생김새가 단정하고 큰 꽃을 피워서 초기에 수국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미국 수국에 도전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수국 정원을 계획을 하실 때 한 정원에서 다양한 꽃색을 감상하고 싶다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국은 토양의 pH에 따라서 꽃색이 변합니다. 토양이 산성이 되면 파란색이 되고요. 알칼리성이 되면 핑크색으로 됩니다. 토양 속에 있는 알루미늄이 수국과 결합을 해서 꽃색을 변하게 하는데요. 이 수국의 꽃색이 변하는 것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 원산지인 수국만 꽃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수국을 구입을 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둘 다 보고 싶으면 한쪽에는 파란색 꽃이 피는 비료를 주시면 되고 반대편은 빨간색 꽃이 피는 비료를 주시면 한 정원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국 색깔을 변화하는 비료를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수국 청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비료가 나오시는데요. 그 비료를 보시고 잎에다 비료를 주셔도 되고 물에 타서 뿌리에다 비료를 주셔도 되는데 비료를 주는 시기는 꽃피기 전인
3월달과 4월달에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비료를 주셔도 효과가 없으니 꼭 꽃피기 전에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수국을 많은 곳에 심고 싶으면 번식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국이 번식이 가장 잘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꽃꽂이가 정말 잘 되는데요. 장마기 때 꽃꽂이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수국 줄기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한 10cm 길이로 자른 다음에 잎 두 장만 남기면 되고요. 흙 또한 많이 가리지가 않습니다. 수국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배수가 좀 덜 돼도 되는데 비트모스와 일반 토양을 섞어서 심으셔야 되고요. 일반 토양에 삽목을 하셔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국을 키우면서 겨울에 건조한 바람과 낮은 온도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풍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고요. 방풍시설은 수국 키 높이만큼의 비닐이나 뭐 이영이나 이런 시설물로 막아주면 되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신다 그러시면 수국을 심으실 때 건축물 아니면 건물 벽에다가 바짝 대고 심으시면 그나마 좀 추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국을 키우고 싶은데 겨울 추위가 걱정이 되신다면 수국은 그늘에서도 꽃을 잘 피우기 때문에 꽃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꽃이 전혀 안 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건축물과 기존 있는 시설물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꽃을 피워주고 그리고 많은 노력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꽃을 피우는 수국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